네, 안녕하십니까. 지향 공무원 학원의 영어 강사 조재권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 구문독해 2회차 무료 강의 구문독해 2회차 수업을 조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첫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주어 파트를 봤었고,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그 동사 파트를 본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문독해를 조금 이제 진행하기 전에 조금 이제 어떠한 그전 시간에 했던 거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좀 한번 좀 그것 좀 얘기하고 좀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일단 우리가 이 구문독해라고 하는 그 이 수업의 무료 강의 약간 좀 그 취지를 조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정립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구문독해라고 하는 건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문법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파트라고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품사라고 하는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명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명사, 그 다음에 뭐 이러면 동사도 이제 물론 품사에 들어가는 거지만, 명사, 동사, 그 다음에 뭐 이제 부사, 뭐 이런 거, 부사, 그 다음에 뭐 접속사,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부사, 접속사, 뭐 형용사, 대명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조금 이제 자세하게 뜯어본, 이런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명사라는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고, 부사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가,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라는 걸 갖다가 봤던 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보냐면은 문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문법에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뭐 형용사라고 하는 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형용사 안에 뭐 분사라는 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문법에서 우리가 배웠다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품사 기준으로 품사 기반의 어떠한 그런 수업을 했다라고 하는 게 문법이라고 한다면은, 이 구문독해라고 하는 거는 품사에 조금 집중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품사들이 어디에서 쓰이는가, 어느 자리에서 쓰이는가, 이 품사들이 분명 이제 전체 문장에서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동사, 이게 이제 서술이긴 한데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동사 자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수식어 자리, 이렇게 이제 전체 문장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품사들이 각각의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수식어 자리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것들을 보는 게 우리가 뭐다? 이게 구문독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명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명사 같은 것 같다, 우리가 문법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이제 일반 명사 하면서 뭐 가산 명사, 뭐 불가산 명사 막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뭐 명사의 뭐 수일치 막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쳐요. 그게 이제 이 명사라고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씩 문법적으로 뜯어본 거고, 이 명사라고 하는 게 전체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구문독해에서는 어떻게 이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주어, 목적어, 보어에 대한 어떤 해석하는 연습, 이 주어, 목적어, 보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안에 들어가는 그 명사를 갖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보는 게 구문독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한번 또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거에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지만 분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사가 무엇인지는 배우는 건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운다라는 거고, 이 분사가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식어 역할이나 보어 역할에 쓰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얘가 보어 자리나 수식어 역할에 쓰여가지고 그 자리에 쓰였을 때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게 구문독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명사와 그러니까 문법과 그 다음에 이 구문독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다시 한번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했었고, 다시 한번 문법이라는 거는 뭐다? 품사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이 좀 갖다가 이 각각의 어떤 그런 품사들을 갖다가 깊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거, 학습해 보는 거 우리가 문법이라고 했었고, 이 각각의 어떤 품사들이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쓰였는지를 갖다 보고 그 각각의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구문독해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게 이제 우리가 좀 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이 어떠한 차이점, 취지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아직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제가 이걸 조금 미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한번 또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뭐 했냐면 우리가 이제 주어라는 걸 했습니다. 주어라는 걸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는 게 보통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된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 저 이제 뭐 수식어를 보통 M이라고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괄호 이렇게 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통 문장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주어 파트가 되겠죠. 주어 파트에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쓰이며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 파트에서 중요했던 거는 뭐다? 일반적인 명사 뭐 이런 것들겠죠. 일반적인 명사도 당연히 주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명사뿐 아니라 이런 것들뿐 아니라 투부정사라던가 그 다음에 동명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명사 자리에 쓰여서 해석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해석이 된다? 얘네들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또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이 돼서 주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뭐 가주어, 진주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that 주어 동사 이런 것들 뭐 that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로서 명 주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더라. 해석은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어떤 형태마다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봤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주어 해석의 첫 번째 중요한 거다라고 치면은 두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가 있었냐면 이 주어가 일반적인 명사만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 이 주어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뭐냐면 이 뒤에 후치수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식어들 어떤 수식어들 주어를 수식해주는 수식어들이 이것저것 덕지덕지 따라 붙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는 연습 이 수식어들을 어떻게 괄호칠 것이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어떤 수식어들이 오는가를 봤다가 우리가 이 첫 시간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어 다음에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뭐 뭐뭐의 어떠한 주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어떠한 뭐 주어 동사가 뜬금없이 들어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었고 주어 다음에 뭐 이제 투부정사가 와서 투부정사하는 명사 이렇게도 해석을 했다더라. 어쨌든 얘네들이 전부 다 보다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가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 해석을 할 때 문장을 쉽게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 문장에서 나오는 동사 앞에서 끊어주고 그 앞에를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한다? 주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좀 이렇게 맞춰가는 연습을 조금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어 파트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걸 했었죠. 이걸 했었었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거 이번 시간에 이제 둘째 시간이죠. 둘째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은 둘째 시간에 우리가 이 동사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학습을 하겠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를 해석하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는 동사를 갖다가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좀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동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make라는 동사를 써요. make, 그 다음에 make a cake. 이렇게 쓰면은. 얘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케이크 하나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누구나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건데 실제 동사가 또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뭐 형식, 시제, 태, 조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 형식이라는 거 잠깐 봅시다. 형식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문장의 5형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문법 시간에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제 동사 첫 파트에서 문장의 5형식을 먼저 배우면서 전반적인 문법을 시작을 하죠.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동사마다 쓸 수 있는 그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ake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make a cake 뭐 이렇게 3형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make 5형식으로 쓰여서 make 목적어 목적격 뭐 해가지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뭐 시키다 또는 목적격을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문장의 형식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각각의 동사가 단순히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뒤에 목적어를 써가지고 쓰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게 변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똑같은 동사인데도 똑같은 make라는 동사를 썼는데도 얘가 뒤에 문장 구조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목적어 하나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가 와서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뭐가 뭐뭐하게 시키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일반적인 모두 형용사가 오느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느냐, PP가 오느냐에 따라서도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 동사 파트에서 봐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되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동사 해석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O형식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그 문장의 O형식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좀 제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한번 더 깊게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문장의 O형식은 문법 파트에서도 제 이제 기본 강의라든가 뭐 심화 강의에서도 여러 번 해석 연습을 많이 하는 거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한번 제대로 좀 뜯어보고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본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형식에 대해서 동사의 그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얘를 갖다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시제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해석하는 연습을 또 할 겁니다. 근데 이 시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배웠냐면, 잠깐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시제 하면은 거의 시제와 같이 쓰이는 부사구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 시제와 같이 쓰이는 부사구를 위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다 그러면은 for 플러스 어떤 기간, 그 다음 뭐 over the past, over the last, 뭐 since 주어, 과거 동사, 주절의 현재 완료 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문법 파트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현재 완료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현재 완료를 어떻게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보는 게 이 수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일이 대과거다라고 head PP로 쓴다라고 하면 그건 문법인 거고, 그럼 이제 그 head PP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한번 봐본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태라고 하는 건 당연히 능동태와 수동태고 얘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태라고 하는 것도 꽤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능동 같은 경우는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뭐, 그러니까 주어가 뭐 목적어를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거.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여기 이제 그 능동태 해석이었는데,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은, 수동태가 영어 이제 태가 두 개라고 하잖아요. 능동태와 수동태.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된다? 되다, 지다, 받다, 하나 더 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동사를 갖다가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중에 하나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만들다가 능동이죠. 뭔맛을 만들다가 능동이면 뭔뭐 하다니까 얘가 수동태가 된다. 만들어 지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만들어 지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사랑한다. 사랑하다. 사랑하다라는 말 있으면 얘도 이제 능동이죠. 뭐뭐를 하다라는 능동인데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된다.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당하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을 받다라고 하면 되겠죠. 사랑받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능동태와 수동태를 어떻게 갖다가 좀 이제 잘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도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동사 파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게 될 거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수동태 해석을 정말 시험 볼 때까지도 제대로 좀 뭔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조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 조동사는 이 조동사의 문법이나 이론 자체가 이론 자체를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단지 얘도 이제 우리가 조동사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can이라는 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may라는 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다가 또 하나 더 플러스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조동사는 문법도 문법에서 제가 강조를 했지만 관용 표현들. 이 관용 표현들을 조금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may as well 또는 might well, would rather A than B 뭐 이런 것, used to와 같은 어떤 그런 관용 표현들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독해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도 조금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동사 have PP. 아, 여기 또 문법적인 포인트와 좀 많이 비슷하긴 한데, 조동사 have PP도 우리가 분명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 조동사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would have PP 이런 거 나오면은 would have PP 이런 거 나오면은 되게 적잖게 당황해서 해석을 조금 이제 편하게
그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 have pp에 대해서도 얘를 갖다 어떻게 좀 부드럽게 해석해서 넘길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면 이렇게 동사 파트에서는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1에서부터 5형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거 해석하는 연습, 시제, 태, 조동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고려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좀 부드럽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사 파트를 하기 때문에 목적어, 보어, 수식어 뒤에 또 이런 문장들이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잘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넘기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하고 다다음 주에 하고 계속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동사 파트를 하지만 어쨌든 문장이니까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크게 신경을 좀 안 써주셔도 되고 어디에 집중해서 이 동사에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수업을 해보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첨부 파일이죠. 스텝 2라고 되어 있는 요거 첨부 파일 한번 봐보시면 이제 동사라고 되어 있으면서 형식, 시제, 수동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조동사는 빠졌는데 어쨌든 형식, 시제, 수동태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게 되면 뭐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시제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부드럽게 깔끔하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이게 해놓은 거고,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윗부분에 여러분들 딱딱한 해석과 부드러운 해석이라는 거 보이신가 혹시? 딱딱한 해석과 부드러운 해석 거기 보시면 이제 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I've eaten three slices of pizza so far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를 갖다가 딱딱한 해석을 보게 되면 나는 먹어왔다 또는 먹은 상태에다가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라는 것 자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문법책에서 뭐뭐 해왔다 또는 뭐 뭐만 상태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석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딱딱한 해석에 보면 나는 먹은 상태이다 세 조각의 피자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면은 부드러운 해석은 뭐예요? 나는 먹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냥 나는 먹었다 피자를 지금까지 이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세 조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내용은 뭐다? 나는 피자를 지금까지 먹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좀 간략하고 부드럽게 좀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겠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막 여러 가지 뭐 시제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 뭐 이런 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 맨 밑에 표에 보면 이제 과거와 과거 완료는 해석을 이렇게 통일시키고, 과거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은 해석을 뭘로 통일시키고, 현재와 현재 완료는 뭘로 해석을 하고, 이것만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이제 읽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도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되겠고,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가 나오죠. 능동태와 수동태는 조금 중요하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밑줄 한번 쳐보면은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기본적인 해석은 동사 뒤에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를 넣어서 해석하면 된다. 여기다가 밑줄을 좀 쳐야죠. 여기다가. 그래서 뭐뭐 되다, 뭐뭐 지다, 받다, 뭐뭐 해지다, 뭐뭐 하게 되다, 받다, 당하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겠고, 그 밑에 이제 표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제가 수동태로 나올 수 있는 동사 형태들을 갖다가 쭉 다 정리해놨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이제 밑줄 쳐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그 글자에다 이렇게 싹 이렇게 글쳐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인데 이게 흑백이라서 지금 이게 흐린 약간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데 그 표에 걔네들은 뭐냐면은 모르셔도 되는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 잘 안 쓰이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 독해할 때까지 10번은 볼까요? 뭐 한 5번도 안 볼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잘 안 쓰이는 그런 시제들인 거고, 거기 그거 이외에 나머지 과거 수동, 진행 수동, 과거 완료 수동 이런 어떠한 선 표시가 없는 거, 밑줄 그 선 그어져 있지 않은 것들을 갖다 위주로 해서 먼저 한번 읽어두시면 형태를 갖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조동사. 조동사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 먼저 보겠다? 거기 기타 조동사라고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거기 조동사의 관용 표현들을 말하는 거겠죠? 조동사의 관용 표현들을 갖다 우리가 먼저 보겠다. 이걸 먼저 보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조동사의 과거 표현이라고 하는 이거. 얘가 조동사의 과거 표현이 이겁니다. 조동사 have pp를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동사 파트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